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.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재용 씨의 아들 전원입니다. 저 오늘 이 자리에서 제 가족들을 포함한 제 지인 모든 사람들의 범죄와 범죄 가능성의 여부에 관련돼서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저 또한 중범죄자이고 제 죄도 밝히고 저도 처벌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죄인이고 제 죄는 제가 달게 받도록 하겠습니다. 전 제 할아버지가 학살자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는 저희의 나라를 지킨 영웅이 아니라 범죄자일 뿐입니다. 저희 할머니께서 저의 학자금을 지원해 주실 때 연희동 자택에서 일하고 계신 아주머님들의 계좌를 사용해서 저에게 돈을 5.18 사태에서 죽은 자들, 불구가 된 자들, 그분들의 가족분들, 자녀분들이 받았을 정신질환의 크기가 법의 감시망에서 도망가기 위해서 현재 한국에서 전두사라는 그런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. 해외에서 저희에게는 일을 한다고 거짓말하고 바람을 쭉 펴오셨기 때문이죠. 어머님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암수술을 여러 번 받으셨습니다. 나파밸리에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와이너리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입니다. 검은 돈의 냄새가 납니다. 어렸을 때부터 초호화 호텔에 몇 층씩 빌려가면서 풀코스로 가족들 전원이 음식을 시켜 먹고 전 재산이 25만 원밖에 없는 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을까요? 법은 그들을 심판하지 못해요. 법은 약자의 편에 있지 않습니다. 강자의 편에 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국민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. 12시에 만나서 죽 가져자 둘이서 만나요 통정매매 8만주 3,300 도이치 죽 가져자 주가 죽 가져자 우리 기술 죽 가져자 짜릿한 죽 가져자 도이치와 함께했어요 우리 기술도 잊지 마세요